잘생긴 남자들 만날 각오로 시훈이 정말요? 대박 시훈이 오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배가현입니다. 지금 어디서 사요? 광대 척수술하고 턱끝에 필러 녹이고 가슴 보톡스하고 이렇게 해요. 평소에 좀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은 광대가 이렇게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이쪽 광대가 더 커가지고 그리고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투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제일 크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채연님이 제 친구여가지고 너무 인형처럼 성형이 잘 된 거 하고 싶다, 나도 지원을 하겠다. 좀 어떤 얼굴형이 좀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제니처럼 아예 광대 없는. 필러는 언제 맞으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턱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채연님 회복 과정도 보셨어요 혹시? 네, 왔어요. 엄청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과거 되셨나요? 네. 걱정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마취를 했는데 잠이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채연님은 와서 춤도 추시고 네. 춤도 잘 못 춘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춤은 못 추지만 저도 술은 자주 먹는 편이어서. 술을 한 달 동안 잘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요? 부산에서 또 서울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채연님이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후에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셀카 동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어요. 필터 안 쓰고. 어디에 제일 많이 손을 봐요? 마스크 같은 거 씌워서 아예 얼굴형을 가려거든요. 머리카락으로 원래 이렇게 다 가리고 다녀요. 이런 건 아닌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채연님은 그러셨어요. 남자를 후일 각오로? 저도 멋있는 남자를 이렇게 이뻐서 잘생긴 남자를 만날 각오로.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 하요. 이쁜 남자, 이쁜 남자. 그 사람 아세요? 혹시 솔로 지옥에 나오는? 시훈.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최시훈은? 최시훈 좀 강아지 같은 귀여운 남자. 이쁜 남자, 말 잘 듣는 남자. 나중에 수술하고 시훈이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대박. 좀 슴슴하겠어. 설레서 잠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못 잘 것 같아요. 미래의 그 시훈 씨 한번. 시훈이 오빠. 제 이상형이세요. 나 진짜 이뻐져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사진은 진짜 많이 가져갔었는데 한소희, 이선빈, 제니, 순대경어 이렇게 4분이나 가져갔었는데 이 얼굴형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설명 다 해주시고 처음에 여기 3종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 턱끝에 살짝 녹이고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얼굴형도 이렇게 3D로 다 CT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셨어요. 그 라첼을 통해서 진행하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라첼러가 친구다 보니까 이미 후기를 딱 실물로 봤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었고 상담 실장님하고 이렇게 원장님하고 다 꼼꼼하게 친절하게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느낌 들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장님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현 씨는 오늘 수술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왜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냐면 사진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속마음이 어느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현 씨는 지금 이 사람의 사진이 딱 나타나는 순간 아 그렇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렇게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광대를 바꾼다와 이 골격 그 두개골을 바꾸는 거는 되게 틀려요. 이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바닥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뇌의 바닥 부분과 옆 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에서 이 부분이에요. 즉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타입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이 이렇게 다 다몬드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고 싶은 거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턱은 우리가 훨씬 더 갸름하고 예쁘거든요. 이 사람 얼굴이 매끈하니까 우리가 저렇게는 못 만들지만 이 사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한다면 역광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여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가연 씨의 속마음. 먼저 디자인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뼈가 뒤가 되게 얇고 되게 가늘어요. 이 뼈는 지금 뭐 3-4mm 밖에 안 되지만 이걸로 요만큼만 줄여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역광대가 축소되는 거는 6mm 이상을 넣을 거고요. 45도 부분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고개를 살짝 틀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갈아서 어느 정도는 다듬어낼 거고요. 뼈를 잘라내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건 뭐냐면 45도가 앞쪽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를 길게 빼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뼈 자체가 45도의 뼈가 이렇게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고 되게 얇은데 길고 옆으로 벌어져 있는 게 많아요. 뼈를 잘라내는 각도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라서 뼈를 작게 자르는 대신에 안쪽으로 전체 뼈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최대한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둥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줄게끔 좀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끔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이제 7일 차가 돼서 여기 얼굴에 있던 부목을 떼고 화장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 밑이나 볼 옆쪽 같은 부분의 멍이 다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화장을 하면은 거의 티가 안 나는 상태이고요. 붓기는 볼 옆에 아직은 빵빵하게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광대는 확실히 이렇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붓기가 처음에 되게 심했던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호박즙 하루에 3포씩 잘 챙겨 먹고 하루에 2-3시간씩 산책도 하고 생기미도 항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착용을 하고 냉찜질, 온찜질 돌아가면서 자주 해주니까 생각보다 붓기가 정말 빨리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처음 수술한 직후에 붓기나 멍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기 전에 제니님 사진을 가져가서 역광대를 아예 인정사정 없이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붓기가 완전히 다 빠진 거는 아니지만 제 바람대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선생님께서 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만족 중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불편했던 점은 일단은 처음 양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게 정말 힘들었고 또 땡기미를 함으로써 붓기가 빠르게 진정되고 괜찮아지긴 했지만 평소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여기 목도 이렇게 멍이 들고 그런 불편함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던 만큼 그대로 다시 붓기가 빠르게 빠지고 멍이 빨리 빠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으니까 보답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붓기 완전히 다 빠지고 더 자연스럽고 예뻐진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네요. 그럼 다음 후기 영상에서 봬요. 안녕.